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취업이나 실거주 등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한데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법인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내 한 연립주택.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이름과 실제 집주인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동생 명의로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겁니다. 계약서 쓰실 때 집주인 이름 다 영어로 외국인 써 있었는데 계좌는 근데 그때 계좌번호 말고는 따로 들으신 적은 없고 그때 취 말하는 거지. 언니가 동생이랑 통화했던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사유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인 음식점 업주와 숯불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입을 맞춰 가짜 재직증명서를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선 다 파악했어요. 근데 1월 이후로 안산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준하는 거죠? 이외에도 법인 대표가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며 주택을 매입해놓고 실제로는 동생이 살고 있거나 별장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빈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전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취업이나 실거주 등 허가를 받아야 도내에서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수사를 벌여 부정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법인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장 전입, 허위 서류 제출, 명의 신탁 등으로 허가를 취득한 행위 31건, 법인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건 등 총 34건입니다.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